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부부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합니다.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40대 중반 여성분의 사연이 도착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행동이 불륜을 저지른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좀 해달랍니다. 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을 때 야 길을 막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자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심정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 사연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40대 중반 한 여성분이 보내신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소에 즐겨 시청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시청자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저는 40대 중반의 직장 여성이자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남편과 2년여 연애 끝에 결혼했고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지난 2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아이들 키우느라 직장 생활하랴 많이 지쳤었지만 작년과 재작년 두 아이들 모두 대학에 들어가면서 저의 생활이 여유로워졌고 제 자신을 돌볼 시간도 가질 만큼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작년 말부터 일로서 알게 된 남자가 있습니다. 업무상 관련된 일이 많아서 자주 마주치다 보니 친해졌습니다. 자상하면서도 리더십 있고 그러면서 유머 감각도 많은 남자입니다. 서로 다른 회사에 근무하지만 협력 관계가 밀접해 업무상 미팅과 통화가 잦았고 가끔 힘들 때 퇴근 후 서로 술친구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 남자 쪽에서 저에게 진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남녀 간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이야기였죠. 저는 가정이 있는 여자로 당연히 거절을 했고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로 발전하느니 이제부터는 사적인 만남은 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서로 이야기는 잘 되었고 이해됐고 그 후로도 아무 일도 없었기에 그냥 해프닝이었던 일로 끝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남편이 그 남자에게서 온 카톡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서로의 안부와 일상을 묻는 평범한 것이었지만 서로의 글 맨 끝에 붙인 하트, 그 이모티콘이 문제였습니다. 별 내용도 없었고 별일 아닌 듯 나는 넘기려 했지만 남편은 저에게 바람피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20여 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를 믿지 못하는 남편의 행동에 저는 몹시 화가 났고 불쾌했습니다. 남편은 아니 누가 회사일로 만나는 사람과 카톡하는데 하트를 붙이냐, 그리고 업무상 연락하는 사이라면 처음 카톡을 주고받은 것도 아닐 텐데 이전 카톡은 왜 다 지워져 있냐고 묻는데 아, 그 순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남자와의 카톡은 그때그때 다 지웠지만 어떠한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음을 하늘은 물론이고 두 아이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그 남자와는 잠자리는 물론이고 포옹이나 손도 잡은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제 핸드폰을 포렌식해서 지운 카톡 내용을 모두 복원하자고 합니다. 마다할 일도 아니지만 문제는 일상적인 대화 내용이라도 충분히 오해할 수 있으니까 꺼려집니다. 그리고 서로가 습관적으로 대화 끝에는 꼭 하트를 붙였었거든요. 솔직히 그 남자와 만나면서 연애하듯 설레임이 마음에 일었었고 별 내용도 아닌 것을 알콩달콩 카톡으로 주고받는 즐거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애는 아니었고 그저 서로 알아가는 단계? 요즘 아이들 말로 썸 타는 정도의 관계가 전부입니다. 그 후로 남편은 저와 말도 잘 섞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한 여자 보듯 하더니 며칠 전에는 이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아니 바람도 피지 않았는데 이렇게 불륜을 저지른 여자 취급하면서 이혼하자는 것이 말이 되나요? 제가 정말 불륜을 저지르고 다녔던 걸까요? 파파홍님의 의견은 물론이고 영상을 보신 분들도 제 억울한 사정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들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사연자는 외도를 한 건가요? 아닌가요? 이 질문을 바꿔서 좀 해보자면 도대체 어디부터가 외도이고 불륜인지를 묻는 질문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외도로 보느냐에 따라 사연자의 행동에 대한 판단도 달라질 테니까 말입니다. 저에게도 의견을 물었으니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에 이르게 되는 원인과 책임을 묻는 유책 사유라는 것이 있죠. 그 유책 사유 중에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항목이라는 그 법조문에는 같이 잠자리를 하는 간통뿐만 아니라 아주 폭넓은 여러 행위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겠습니다. 민법에 근거한 대법원 판결문을 보더라도 딱 부러지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정행위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니다 뭐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꼭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만이 부정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정하는 범위는 사연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대개 남편들이 바람을 피다가 걸렸을 때 발뺌하는 첫 번째 변명이 바로 나 같이 앉았어 뭐 이런 거지만 그것만으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음에 결백을 주장하기에는 너무 궁색하다는 거죠. 딱딱하게 판결문 가지고 말하지 말고 불륜의 심리학을 다룬 도서 우리가 사랑할 때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에 나오는 불륜이 성립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륜의 3요소 중 첫 번째, 숨어서 만난다. 관계의 비밀성입니다. 배우자 몰래 더 나아가 거짓말을 하고 이성을 만난다면 그건 불륜의 한 구성 요건을 갖추는 겁니다. 불륜이라는 거예요. 불륜의 3요소 중 두 번째, 성적인 매력에 끌리고 있다. 같이 잠자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이성의 매력에 이끌려 욕망의 에너지가 끌어오르고 있다면 불륜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람을 만난 이후 하루하루가 즐겁고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거울을 자주 보게 되고 옷에 부쩍 신경을 쓰게 되는 것처럼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것은 바로 욕망의 에너지 때문입니다. 이미 바람을 피고 있는 겁니다. 불륜의 3요소 중 마지막 세 번째, 감정의 개입입니다. 왜 여러분들 사랑에 빠지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연애하던 시절 다 경험해 보셨죠? 사랑의 감정이 싹텄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사람을 몰래 만나고 있음에도 이 만남이 운명적인 만남이라거나 하늘만이 허락한 사랑 또는 뒤늦게 찾아온 인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감정이 개입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잠깐 말씀드린 법 판결문 요지로 보나 불륜의 심리학을 주제로 다룬 책 내용을 근거로 보나 사연자는 부정, 그러니까 바람을 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억울하다고 하소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남편의 마음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육체관계를 가져야 불륜이냐 아니면 마음만 흔들려도 불륜이냐는 오래된 논쟁이 있는데 오늘 내용을 따져보니 마음만 흔들려도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한 번 더 바라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외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